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이 연기됨에 따라 롯데자이언츠가 댄스 랠리와 에드리안 샘슨, 딕슨 마차도 등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해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. 롯데는 당분간 외국인 선수 가족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고 개막 일정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단의 휴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세 선수는 각자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한뒤 오는 24일쯤 한국으로 돌아와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. 다만 스트랠리 선수는 본인이 자청해 출국 전 내일로 예정된 청백전에 선발 등판하기로 했습니다.